이제 후반기도 점점 마지막으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7 대학 남녀농구리그 오늘은 남자부 경기입니다. 조선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이곳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중계를 맡은 캐스터 송경덕입니다. 네, 먼저 홈팀 조선대학교는 먼저 남자부 순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중앙대가 12전 11승 1패로 91.7%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2위 고려대 오늘 맞붙는 원정팀 고려대는 중앙대회 단 1승 모자란 10승 1패 90.9% 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3위 연세대와 단국대는 10승 2패씩 5위 성균관대는 7승 5패 58.3%의 승률이고요. 6위 상명대는 5승 5패 50%의 승률 7위 경희대는 13전 6승 7패 46.2%의 승률입니다. 동국대와 건국대가 4승 9패로 나란히 8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10위 한양대는 11전 3승 8패, 11위 명지대 2승 11패, 오늘 홈팀 조선대는 12전 12패 아직까지 시즌 마수거리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조선대는 시즌 성적이 득점 60.17, 리바운드 37.17, 어시스트 11개, 스틸이 8.67개고요. 블록이 2.83입니다. 이어지는 원정팀 고려대는 87.45, 리바운드 47.45, 어시스트 15.73, 스틸 7.27, 블록 2.73입니다. 지금 표에 나와있지 않지만 조선대학교는 2점 성공률이 39.74%, 3점 성공률이 25.59%로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점이 지금 조선대 현재 지표고요. 맞붙는 고려대학교는 2점 성공률이 50%가 넘는 굉장한 야투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양팀 최근 전적은 두 번 만나서 두 번 모두 고려대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작년 6월 20일 고려대가 87-64로 승리를 거두었고 2015년 5월 13일 역시 고려대가 97-66으로 모두 1쿼터부터 4쿼터까지 고려대가 압도하면서 승리를 거두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먼저 홈팀 조선대학교는 5월 25일 성균관대학교와 경기를 치르고 6일 만에 다시 이곳 광주에서 경기를 하고요. 반면에 원정팀 고려대학교는 5월 10일 한양대학교와의 경기 이후에 무려 21일 만에 치르는 리그 경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얼마나 올라왔을까가 오늘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먼저 홈팀 조선대학교는 2010년도부터 3시즌 연속 최하위, 하지만 그 이후부터 한 단계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번 시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전 12패, 절대적으로 반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첫 승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흐름을 타면 연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영 감독의 시즌 목표 5승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어지는 시즌과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수를 하나하나 쌓아가야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조선대의 장점인 스피드와 속공을 살려낸다면 리그 최강팀 고려대를 상대하지만 이곳 광주 홈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6월 1일 한양대와 다시 이곳 광주에서 경기를 펼치고요. 6월 7일은 단국대와의 어웨이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는 6월 23일 동국대와의 홈 경기가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고려대학교의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하면 대학농구의 전통의 강호죠. 2014, 2015, 2016 세 시즌 연속 정규리그 1위를 기록한 강호 중의 강호입니다. 저번 시즌 리그에서 16전 전승을 기록했지만 챔프 결정전에서 아쉽게 라이벌 연세대에게 패배하면서 이번 시즌 더더욱 통합 우승에 목말라 있는 상황인데요. 강력한 가드진을 앞세워서 빠른 농구를 선호합니다. 시즌 전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승 1패, 홈에서는 전승이고요. 원정에서는 3월 23일 단국대에게 2점 차로 아쉽게 패배했지만 최대 라이벌 연세대도 리그에서 제압하고 4연속 정규 시즌 1위를 넘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이번 시즌에 1쿼터에 만약에 뒤지면서 시작을 하더라도 엄청난 뒷심을 발휘하면서 타 팀들을 모두 제압하는 아주 가족 같은 팀워크로 똘똘 뭉친 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고려대학교의 향후 일정은 6월 1일, 6월 2일 경희대와의 어웨이 경기, 6월 8일 건국대와의 홈 경기가 있고요. 6월 13일 상명대와의 홈 경기,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현재 1위 중앙대와의 어웨이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조선대학교의 이민현 감독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감독님입니다. 그리고 2001년 고려대학교 농구팀 코치도 맡아봤던 감독님이고요. 결국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후배들을 상대하는 이민현 감독인데요. 제가 앞서 감독님과 인터뷰를 한번 나눠봤지만 승부는 승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선대학교는 프리시즌 제주도에서 체력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었고요. 백사장을 뛰는 것과 인터벌 훈련을 통해서 한 시즌 내내 선수들 모두가 많이 뛸 수 있도록 노력했고, 연습 경기를 통해서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완했었습니다. 이어지는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 강병수 감독 대행은 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웨이트와 체력 훈련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했고요. 이번 시즌 프리시즌에 미국에서 동계훈련을 하면서 개인 기술 그리고 선진 농구를 통해 팀워크를 많이 향상시켰다는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높이와 활용함은 저번 시즌보다 약간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작년과 다른 빠른 발로 4시즌 연속 리그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돋보였던 인터뷰였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강병수 감독 대행은 2003년 명지대학교 코치로 스태프를 시작해서 2003년부터 9년까지 KTF 매직앤스의 코치, 그리고 2009년부터 15년까지 고려대학교의 코치, 작년 16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학교 감독 대행을 맡고 있는 강병수 감독 대행이었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의 주장, 정신적 주진 김낙현 선수가 지난번 국가대표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서 과연 나올 것인가. 선발 명단 먼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선발 명단, 방금 말씀드렸던 김낙현 선수가 4번 가드 포지션이고요. 9번 최성원 선수가 가드, 10번 전현우 포워드, 24번 박준영 센터, 그리고 31번 박정현 선수 센터입니다. 이어지는 조선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이상민 가드, 2번 정혜원 포워드, 10번 대경호 포워드, 11번 장훈영 포워드, 그리고 14번의 조민기가 센터로 선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죠. 김낙현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이번 경기에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여부가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엔 에이스 김낙현 선수를 뺄 수 없다는 강병수 감독 대행의 굳은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오늘 주심은 박윤선 주심이고요. 제1부심에 김병석 부심, 그리고 제2부심에 조철휘 이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양팀 선발 선수들 서로 격려를 하면서 점프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팀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홈팀 조선대학교 파란 유니폼이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빨간색 유니폼 고려대학교입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전현우의 슈팅! 하지만 막아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 김낙현 앞쪽으로 보스플레이, 그리고 훅슛! 성공합니다. 오늘 선취점은 고려대학교가 뽑아냈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정현의 득점. 계속되는 조선대학교 탑으로 이상민 직접 돌파, 그리고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프리스로는 조선대학교의 이상민 선수가 가져가겠습니다. 초반 고려대학교에게 먼저 선취점을 빼앗겼지만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찬스를 갖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이상민 선수. 자, 또 1구 깔끔합니다. 조선대학교의 이상민 선수는 팀의 돌격 대장이고요. 아주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서 조선대학교의 공격을 이끄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유투 2구 모두 성공하면서 조선대와 고려대 2대2 타이를 맞췄습니다. 박준영, 박정현, 최성원이 외곽에서 직접 드라이브인!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선언했습니다. 오늘 양팀 초반부터 파울로 경기를 끊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의 경기로 계속해서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반대쪽 최성원 직접 드라이브인, 레이업 2점!
바스켓 카운트. 4대2로 앞서가고 그리고 자유투 하나까지 얻어내는 고려대학교 최성원입니다. 팀업을 하고 있는 최성원. 자유투 깔끔합니다. 5대2 고려대학교가 초반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혜원 반대쪽 좌측으로 빼줬고요. 앞쪽으로 수비 3명 제치고 직접 외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고려대학교. 빠른 공격을 볼 수 있을까요? 김낙현 직접 드라이브인. 조선대학교의 파울로 계속해서 고려대학교가 공격하겠습니다. 최성원 박정현에게 김낙현이 이어받았고요. 탑에서 김낙현 직접 미들레인지 점퍼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고려대. 다시 한번 뒤쪽으로 최성원 개인 기량으로 두 점 레이업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는 조선대학교의 몫이었습니다. 장훈영 수비수 두 명 사이에서 공격권은 고려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김낙현 직접 돌파 외곽으로 최성원 한번 이후에 두 점 올려놨습니다. 7대2로 앞서가는 고려대학교. 23번 박준영의 득점. 이상민 정혜원에게. 정혜원 선수는 조선대학교의 주장이자 아주 키플레이어죠. 저번 시즌 3점슛 상을 받았고 이번 시즌에도 석점 잡아냈습니다. 정혜원 선수는 12위인 조선대학교지만 이번 시즌의 3점슛 성공이 전체 리그에서 1위고요. 조선대학교의 정신적 지주, 그야말로 핵심 선수라고 볼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전현우 수비수 사이에서 두 점 공격 리바운드 따낸 고려대학교.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김낙현 탑에서 직접 드라이브인 두 점 레이업 깔끔합니다. 김낙현 선수 부상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못 나올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플레이를 보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추가 점이 필요합니다. 대경호 외곽에서 중앙으로 파워 선언했습니다. 샤클랑 6초 남은 상태에서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번 쉬어가고 있는 양팀. 이상민의 볼로 조선대학교의 공격. 지금은 조선대학교 이민현 감독의 작전 타임이 있겠습니다. 초반부터 고려대학교에게 9점을 내준 조선대학교, 이를 참지 못하고 이민현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강병수 감독 대행 역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장 가드이자 김낙현 선수 득점을 올리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특이하게 고려대학교의 박준영과 박정현의 투 포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기대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선수들 침묵 이어가고 있고요. 양팀 선수들 코너에서 조용하게 한치의 흐름도 없이 감독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주영 선수 오늘 조선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자, 작전 타임 휘슬이 종료 휘슬이 울렸고 선수들이 다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승리를 위해서는 정혜원 선수 그리고 이상민 선수가 터져야 되는데 정혜원 선수를 오늘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굉장히 잘 마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최성원 다시 최성원에게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낸 조선대 속공 찬스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정혜원 중앙에서 석점 깔끔합니다. 석점으로 작전 타임을 작전 타임에 대한 보답을 하는 조선대학교 선수들. 9대5 김낙현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에게 반대쪽을 엘리웁을 시도해봤지만 그대로 아웃이 됐습니다. 최성원이 전현우를 보고 엘리웁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정혜원 스크린을 걸어주는 정혜원 직접 석점 깔끔합니다. 꽂아넣는 정혜원 석점 두 방으로 경기를 단숨에 9대8 한 점 차이로 가져갑니다. 고려대학교도 석점으로 과연 보답 화답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양팀 오늘 경기 벌써 석점이 3개째 들어갔습니다. 12대5 12대8 대경호 이상민에게 이상민 직접 드라이브인 두 점 올려놓았습니다. 이상민의 득점. 조선대학교도 고려대학교에 의해서 10점 고지를 밟습니다. 12대10 쫓아가는 조선대. 김낙현 김낙현 먼 거리에서 석점 페이팅 한번 줬고요. 포스트 플레이 두 점 성공시킵니다. 14대10 분위기를 조선대학교에게 내줄 수 없다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플레이. 이상민이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의 압박 수비 정현 직접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조선대 조민계 슈팅 이번에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 직접 돌파 이후에 슈팅 성공하지 못했고 포스트 플레이 훅샷 두 점 올려놓는 고려대 16대10 박준영의 득점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슛과 리바운드 모두 좋은 박준영 평균 득점 22점 리그 1위고요 리바운드 2위 현재 리그 최고의 득점 기계입니다. 조선대 공을 빼앗아낸 고려대 최성원 속공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뒤쪽으로 공을 빼앗아내는 조선대학교 수비수 두 명 사이에서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찬스 정혜원 직접 드라이브의 외곽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16대13 오늘 조선대학교의 3점 성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1쿼터 3개의 석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조선대학교. 박준영 박정현에게 공이 뒤로 빠졌고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고려대학교를 턱끝까지 쫓아오자 고려대학교의 강병수 감독 대행이 타임아웃을 요청했는데요. 9대2까지 스코어가 벌어졌었지만 조선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조선대학교가 석점차까지 쫓아오면서 양팀의 1쿼터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작전 타임과는 달리 강병수 감독 대행이 직접 일어나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고요. 조선대학교 선수들은 첫 작전 타임과는 달리 조금은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는 1쿼터에서 만약에 점수를 내준 상태에서 쿼터를 마치더라도 굉장한 뒷심이 있기 때문에 조선대학교는 끝까지 고려대학교에게 방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선대학교의
11번 포워드 1학년 장훈영 선수, 195cm에 85kg 선수가 있는데요. 1학년답지 않게 수비 쪽에서 제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큰 체격이지만 스피드가 꽤나 빠른, 오늘도 한번 지켜봐야 할 선수입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먼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어서 조선대학교 선수들도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두 점을 뽑아냈던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의 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최성원 중앙에 김낙현에게 석점 직접 때렸습니다. 림 맞고 리바운드 잡아내는 조선대 정혜원. 고려대학교 진영까지 볼을 직접 끌고 왔고요. 외곽 쪽으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걷어내는 고려대학교. 작전 타임 이후 과연 첫 득점은 어떤 팀이 가져가게 될지. 김낙현 외곽에서 직접 드라이브인 최성원의 패스 내줬고요.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준영에게 뒤쪽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양팀의 석점 싸움.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고려대학교. 오른쪽 외곽에서 직접 드라이브인 중앙에서 김낙현 석점 페이팅 이후에 미들레이지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 공 잡아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정혜원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캡틴 정혜원. 샷클락 10초 남은 상태에서 3점 슛의 제왕 정혜원이 앞쪽에 패스를 했습니다. 이상민의 2점 꽂힙니다. 샷클락 1초 남은 상태에서 조선대의 공격 성공. 15-16. 결국 작전 타임 이후에 첫 득점은 조선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가 속공 찬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골밑슛으로 화답합니다. 15-18. 경기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팀 장훈영 세 선수가 코스에 들어가 있고요. 정혜원이 외곽에서 직접 돌파. 먼 거리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고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정혜원입니다. 장훈영 뒤쪽에서 샷클락 7초. 정혜원의 석점을 믿어볼까요? 3초. 하지만 스틸해내는 고려대학교 속공 성공했습니다. 아쉬운 상황 맡고 있는 조선대학교. 결국 고려대학교에게 다시 한번 5점 차로 스코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쿼터 1분여 남은 시간 조선대학교의 공격. 정혜원 직접 드라이브인 2점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17-20. 역시 조선대학교는 이 정혜원 선수가 정신적 지주이자 핵심 선수라고 말씀을 제가 앞서 드렸는데요. 오늘도 여지없이 그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준영 포스트 플레이 탑에 김낙현에게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고려대학교. 다시 김낙현. 김낙현 페인트 이후에 직접 2점 뱅크샷 성공. 김낙현. 조선대학교의 캡틴 박준영이 있다면 고려대학교엔 캡틴 김낙현이 있습니다. 이상민 정혜원에게 경기시간 14초 샷클락 11초 1쿼터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는 조선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정혜원이 밀어줬고 고려대가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낸 조선대학교. 정혜원 석점 오픈 찬스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경기 1쿼터 종료됐습니다. 조선대학교와 고려대학교 1쿼터 22-17로 고려대학교가 5점 앞서가면서 1쿼터 종료됐습니다. 2쿼터에 과연 조선대학교가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양팀 1쿼터 이후에 쉬는 시간을 가지고 2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조선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22-17 조선대학교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보여주면서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록 면에서 살펴보면 조선대학교는 이상민 선수와 정혜원 선수 단 두 선수가 12득점과 5득점으로 전체 득점을 모두 책임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선발 라인업 다섯 선수가 모두 고른 분포로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인 유태현 페이크 이후에 박정현에게 두 명 사이에 석점 꽂힙니다. 2쿼터 선제 득점 역시 고려대학교 17-25. 조선대학교의 반격 이상민 김동균에게 김동균 직접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점퍼 하지만 에어볼 박준영이 잡아냈습니다. 장태빈의 돌파 그리고 골밑에서 두 점 다시 한번 올려놓는 고려대학교 스코어를 과연 벌려낼 수 있을까요? 27-17. 천천히 파프코트 넘어왔고요. 이상민 장훈영 장훈영의 드리블 수비수 두 명 사이에서 하지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박정현의 파울. 박정현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입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민에게 이상민 탑에서 직접 드라이브인 우측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조선대 외곽에서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두 점 올려놓는 데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19-27. 대경호의 득점 이상민과 정혜원을 제외한 조선대학교의 첫 번째 득점입니다. 석점 중앙 쪽에서 꽂힙니다. 박준영의 석점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 성공시키는 박준영 일곱 번째 득점입니다. 정혜원 중앙에서 이어받고 페인팅 이후에 두 점 뱅크샷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골 밑에서 외곽에서 두 점 정혜원이 또 잡아냈습니다.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갔습니다. 22-30 조선대학교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상민 선수 오늘 경기 벌써 15점째를 챙겨가고 있는데요. 유태민 지시를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이민현 감독. 계속해서 고려대학교의 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유태민 장태빈에게 뺏어낸 정혜원 그 두 점 바스켓 카운트. 정혜원 선수 석점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을 올려놓고 바스켓 카운트까지 얻어내는 조선대학교 에이스 정혜원. 30-24 다시 다섯 점 차까지 따라붙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조선대학교. 정혜원의 자유투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섯 점 차 고려대학교의 공격. 장태빈 유태빈에게 골 밑에서 두 점 올려놓았습니다. 32-24 박준영의 두 점 오늘 경기 9득점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선수들. 정혜원 직접 드라이브인 레이업 두 점 올려놨습니다. 정혜원의 파플레이 32-26 다시 6점 차로 따라붙는 조선대학교. 홈에서 절대 기가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낙현 장태빈 골 밑에서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으로 공격권은 조선대에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민 그리고 정혜원 두 선수가 있는 조선대학교,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리는 없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홈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인 이후 하지만 끊어내는 고려대학교, 수비 한 선수밖에 없어요. 김낙현의 패스 그리고 쉬운 찬스. 26-34 그 굳은 의지를 꺾겠다는 리그 2위 팀, 오늘 승리하면 공동 1위를 할 수 있는 고려대학교. 이상민 파울 선언됐습니다. 그 사이에 선수 교체가 있었고요.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민, 조선대학교 박준성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장훈영 직접 드라이브인 이후에 블록샷! 박준영이 블록샷, 그리고 장태빈, 김낙현 탑에 김낙현에게 직접 드라이브인, 두 점 레이업까지 성공시키는 김낙현! 역시 김낙현입니다. 이상민 정혜원에게, 골 밑에서 힘싸움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돌면서 두 점 깨끗합니다. 36-28 8점 차 조선대학교 따라 붙고 있습니다. 2쿼터 벌써 5분여밖에 남지 않았고요. 김낙현 그리고 장태빈, 다시 김낙현 페인팅 이후에 두 번의 페인팅, 외곽에서 바로 패스, 빠른 패스 보여주는 고려대학교, 돌면서 훅샷!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끊어내는 조선대학교. 박준성 반대쪽 길게 정혜원이 받습니다.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정혜원, 선택은 뒤쪽으로. 이상민 빠른 돌파 그리고 두 점!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경호의 리바운드, 장태빈의 빠른 돌파에서 파울이 선언됐고요. 계속해서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상민의 파울. 그리고 작전 타임을 요청한 조선대학교의 이민현 감독. 2쿼터의 첫 번째 조선대학교의 첫 번째 작전 타임이고요. 경기 시간 4분 33초 남은 상황에서 조선대학교는 아직까지 이상민과 정혜원 선수가 주 득점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경호 선수도 두 점을 올려놓긴 했습니다만 다른 선수들의 득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1쿼터, 2쿼터 시작과 함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발 라인업 5 선수 모든 고른 득점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박준영과 박정현의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김낙현이 뒤쪽에서 받쳐주는 역할, 전체적으로 경기를 조율해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1쿼터에 많이 터졌던, 점수를 따라붙을 수 있었던 석점 슛이 2쿼터에는 조금은 침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상민과 정혜원이 계속해서 석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2쿼터에는 1쿼터와 달리 조금은 저조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팀 작전 타임을 모두 끝내고 경기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가 이어지겠는데요. 유태빈, 다시 유태빈에게 김낙현, 공 받았습니다. 김낙현의 선택은 외곽, 공 돌리고 있는 고려대학교, 오픈 찬스! 석점! 하지만 에어볼! 공 따내는 고려대학교 김낙현이 중앙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조선대학교, 하지만 다시 한번 뺏어내는 고려대, 이번엔 쉬운 찬스죠. 깔끔하게 두 점 올려놓는데 성공하는 고려대학교. 38-28 이번 작전 타임이 끝난 이후에 득점은 고려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이상민. 반등이 필요한 조선대학교, 그 반등을 석점으로 과연 풀어낼 수 있을지. 조선대학교의 돌격대장 이상민입니다. 선수 두 명 사이에서 패스 내줬고요. 장훈영이 직접 돌파! 슛까지는 하지 못하고 두 점! 하지만 걸리고 마는 조선대학교. 공격 전수는 조금은 쉽게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에게 넘어갔습니다. 김낙현 빠른 패스, 그리고 외곽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석점이 오히려 조선대학교가 아닌 고려대학교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41-28 점수차를 13점으로 벌려나가는 강팀 고려대학교. 그리고 끊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쉬운 찬스. 장태빈이 두 점을 더 올려놓으면서 43-28 이제 15점 차입니다. 가로채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 조선대학교 선수들 집중이 필요합니다. 박준성 드라이브인 이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점수차가 벌어지다 고려대학교의 강병수 감독 대행은 조금은 편한 모습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고요. 조선대학교 샷클락 8초, 직접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두 점 깔끔합니다. 30-43 13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조선대학교. 고려대학교의 빠른 플레이. 뒤쪽에 김낙현에게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조선대학교의 몫이었습니다. 수비수 2명 그리고 공격수 3명, 그 사이에 고려대학교 수비 모두 들어왔습니다. 정혜원, 이상민. 수비수 3명 사이 좌측에서 정혜원 이어받았고 2점 뱅크샷 성공. 정혜원 이번 쿼터 오랜만에 득점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에이스 정혜원. 43-32 11점 차입니다. 빠른 패스로 경기 이어가고 있는 고려대학교. 직접 드라이브인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고려대학교.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수비수 2명 사이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준성 박준성의 드라이브인 슛까지 연결시키지 못하고 심판은 파울을 바이올레이션을 선언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 1분 23초. 고려대학교 천천히 공격을 조율하고 있고요. 조선대학교 선수들은 그 사이에 수비 진영을 모두 갖췄습니다. 최성원 빠른 패스 외곽에서 석점! 꽂혔습니다! 46-32 14점 차. 2쿼터의 고려대학교 점수를 이상민 끊어내는 고려대.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점을 쉽게 가져갑니다. 전현우의 득점 성공. 32-48 16점 차입니다. 정혜원 정혜원을 오늘 최성호 선수가 정말 잘 막아내고 있는데요. 빠른 돌파 그리고 두 점 성공. 그리고 고려대학교도 빠른 돌파를 시도해봤지만 그 사이에 파울로 끊어내는 조선대학교. 경기 2쿼터 시간 25초 남았고요. 스코어는 48-34로 고려대학교가 14점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려대학교가 공격을 하겠습니다. 최성원 장훈영에게 장태빈에게 이대로 이번 쿼터를 마칠 생각인 고려대학교 선수들 같은 생각 같은데요. 하지만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경호가 리바운드 잡아냈고 조선대학교 2쿼터 마지막 점수를 넣을 수 있을 것인지. 돌파 시도 2점 성공했습니다.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고려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2쿼터 48-36, 12점차 고려대학교가 리드한 채로 2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잠시 후 3쿼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양팀의 1, 2쿼터 전반전이 끝나고 지금 3쿼터를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파란색 유니폼이 조선대학교와 붉은색 유니폼 고려대학교, 현재 48대 36으로 고려대학교 12점 앞선 채로 2쿼터 전반전이 모두 끝났는데요. 홈팀 조선대학교는 1쿼터에는 이상민 선수와 정혜원 선수 두 선수만의 득점으로 압축이 됐었지만 2쿼터 들어오면서는 조금의 대경호 선수, 장훈영 선수 그리고 김동균 선수가 득점을 조금씩 보태면서 득점자가 다섯 선수로 늘었고요. 반면에 원정팀 고려대학교는 1쿼터와 동일하게 모든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선대학교의 정혜원 선수가 오늘은 3점슛 성공률이 현재까지는 평소보다 조금씩 저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4개를 시도해서 단 한 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한 정혜원 선수 오늘 경기 11점째를 뽑고 있고요. 반면에 이상민 선수가 17점째를 뽑아내면서 조선대학교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센터 박준영 선수가 9득점에 리바운드 10개, 득점을 하나 더 기록한다면 더블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부상이 우려됐던 김낙현 선수 역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팀을 조율하는 야전 사령관 역할을 계속해서 가득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의 3쿼터가 시작되겠습니다. 3쿼터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2쿼터의 교체적은 박준성 선수 역시 이어지는 연결구 역할을 잘해주는데요. 정혜원 석점 이상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 김낙현이 외곽에서 석점. 양팀 석점 싸움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요. 웨이팅 이후에 2점을 넣는 것을 원하는 고려대학교 36대 50. 3쿼터의 첫 득점 역시 고려대학교가 가져갑니다. 50점 무제 먼저 선착한 고려대학교 정혜원 1파 이후에 공이 나갔습니다. 공이 나갔어요.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연결되겠습니다. 아쉬운 찬스를 놓친 조선대학교 최성원과 김낙현이 그것을 모두 투입했습니다. 김낙현 우리 반명 사이에서 패스 직접 드라이브인 이후에 슛까지 연결하지 못한 고려대학교 조선대학교 공을 빼냈습니다. 이상민 측면으로 이상민 공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키킹 바이올레이션. 계속되는 조선대학교의 공격 패스 좋았고요. 슛 모션까지 연결하지 못한 조선대학교 드리블 돌파 수비수 두 명 사이 외곽으로 공 빼냈습니다.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두 점 득점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38대 50. 조금 전 놓쳤던 허무하게 놓쳤던 찬스를 지금 살려내는 조선대학교입니다. 12점 차 박준영 한 번에 연결됐고 바스켓 카운트 박정현의 파인플레이. 이번 경기 10득점째 성공하는 박정현 그리고 한 점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박정현의 자유투 깔끔합니다. 53대 38 점수차를 15점까지 벌어나가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박정현은 오늘 경기 11득점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상민 장훈영에게 다시 한번 이상민. 2쿼터까지는 이상민 선수가 직접 해결하는 모습이 많았던 조선대학교인데요. 수비 3명 사이에서 득점 인정됐어. 조선대학교 53대 40. 하지만 빠르게 공격을 해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조선대의 파울. 1쿼터까지는 이상민 선수가 직접 해결하는 모습이 많았지만 이번 3쿼터 들어서는 동료들에게 연결해주고 있는 이상민 선수입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 수비수 사이에서 골밑 슛 들어갔습니다. 55대 40 점수를 다시 15점 차로 벌려내는
고려대학교 박정희 선수 오른쪽 13득점째 이상민 박준성 다시 한번 이상민 정혜원 이상민 이번에 직접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 투적 올려놓은 듯 성공하는 조선대학교 42대55 13점차 장원영이 득점 성공. 장원영 선수 역시 1쿼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뛰고 있는 모습인데요. 고려대학교 김낙현이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박정현의 2점 들어가지 않고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고려대 김낙현에게 연결 외곽 그리고 인플레이로 공을 연결시키고 있는 고려대학교 득점 인정 반칙 바스켓 카운트 박정현 선수의 또다시 3점짜리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쿼터 들어서 아주 활발한 움직임 더욱더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박정현 선수 2쿼터까지 4번 던져서 4번 모두 슛 성공했고요. 3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쿼터에만 벌써 6득점을 올리고 있는 박정현 조선대학교 이상민 그리고 정혜원이 터져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대학교의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 직접 돌파 외곽에서 오픈 찬스 석점 꽂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10번 대경호 선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요. 11번 장훈영 선수가 벤치로 왔습니다. 대학교 정혜원 이상민 외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조선대 직접 석점 먼 거리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리바운드 박준영 잡아서 2점 올려놓는 성공 그리고 또 바스켓 카운트가 선언됐습니다. 3쿼터 들어서 세 번째 바스켓 카운트 그 주인공 이번에는 박준영입니다. 방금 전 득점을 기록하면서 오늘 경기 3쿼터 만에 더블 더블을 기록하는 박준영 한 점 더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오늘 경기 12점 12득점 그리고 10개 이상의 리바운드를 기록하고 있는 박준영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박준성 중앙에 이상민 대경호에게 이상민 빠른 스피드로 돌파 드라이브인 빼줬고요. 오픈 찬스 석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쉬운 오픈 찬스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조선대학교 석점이 터져줘야 점수를 따라갈 수 있을 텐데요. 김낙현 최성원 다시 한번 최성원 오픈 찬스 깔끔했습니다. 노마크 찬스 석점으로 연결하는 고려대학교 가드 최성원 이상민 점수 42대64 18점차까지 벌어졌고요. 3쿼터 5분여 샷클락 8초 남은 상황에서 리버스 레이업 성공 64대44 20점차로 따라붙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조선대학교 3쿼터는 석점이 많이 터지지 않고 오히려 2점으로 점수를 올려내고 있는데요. 박정현 최성원 직접 돌파 미들레인지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잡는 데 성공하는 고려대학교 안쪽에 인플레이 포스블레이 훅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른 발로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전현우의 석점 들어갔어요. 오픈 찬스를 놓치지 않는 고려대학교 67대44 23점 차이 앞서간 상황에서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전반전에는 조선대학교가 3점 슛을 성공을 꽤나 많이 시키면서 점수를 많이 따라 붙었지만 3쿼터 들어서 벌써 고려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점수 차이가 23점이 나고 있습니다. 석점 슛을 많이 성공시키지 못하는 조선대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석점에서 난 노마크 찬스를 굉장히 많이 성공을 시키면서 점수 차를 벌려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이상민 선수와 박정혜원 선수가 살아나야 팀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편한 모습의 고려대학교 선수들
아마 점수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진다면 고려대학교의 강병수 감독대행은 루키 선수들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수요일 오후에 조선대학교 체육관을 찾아주신 많은 팬들, 3쿼터 중반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양팀 선수들. 조선대학교는 장용근 선수가 경기장으로 들어온 모습이고요. 조선대학교의 볼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장용근 선수, 앞서 말씀드렸던 장용근 선수가 공을 드리블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혜원, 장용근의 빠른 발을 이용해서 경기를 더욱더 휘저어보겠다는 조선대학교 감독의 생각이 돋보이고요. 정혜원 직접 돌파, 외곽에서 페인팅 이후에 슛! 하지만 리바운드는 고려대학교의 몫이었습니다. 전현우의 리바운드, 김낙현 코스플레이 시도하는 고려대학교 수비수 두 명 사이에서 직접 두 점을 올려놓는 데 성공합니다. 박정현의 득점. 오늘 경기 박정현의 슛 성공률은 정말 좋습니다. 100%의 슛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박정현, 센터지만 큰 몸에도 불구하고 빠른 민첩성까지 지닌 고려대학교의 박정현입니다. 장용근 직접 돌파, 수비 두 명 사이에서 좋은 플레이 보여준 장용근 선수,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에 성공하는 장용근, 빠른 발로 과연 고려대학교의 수비 진영을 휘저어놓을 수 있을지. 그리고 고려대학교 역시 선수 교체가 합니다. 17번의 김준영 선수가 들어왔고요.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박정현 선수가 벤치로 들어왔습니다. 장용근의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고요. 첫 번째 실패. 2구째, 2구 역시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 최성원 외곽으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리바운드는 조선대학교가 잡아냈습니다. 오픈 찬스 외곽에서 이번에 들어갔어요. 조선대학교 3쿼터 들어서 첫 번째 석점 슛.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빠른 속공으로 두 점을 올려놓는데 성공합니다. 스코어 47대 71, 24점 차고요. 조선대학교가 힘겹게 점수를 올려놓으면 고려대학교는 조금은 쉽게 점수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훅샷 득점 성공, 71대 49. 김동균의 득점. 김낙현, 최성원 직접 돌파, 파울 선언됐습니다. 장용근의 파울, 장용근 선수의 이번 경기 첫 번째 파울이고요. 선수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강병수 감독 대행입니다. 교체에 들어간 선수들도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고려대학교, 반면에 조선대학교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기가 약간은 죽어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 71대 49로 고려대학교가 22점 차로 앞서가고 있고요. 3쿼터 남은 시간은 2분 40초입니다. 그리고 이번 쿼터에만 5개의 파울을 범하고 있는 조선대에 비해서 고려대학교는 단 하나의 파울만 범하고 있고요. 만약에 고려대학교가 오늘 경기를 잡는다면 1위인 현재 1위인 중앙대학교와 같이 12전 11승 1패 91.67의 승리를 보여주면서
우승 경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일정에 중앙대와의 경기도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정규리그 우승을 향해 달려가는 고려대학교고요. 조선대학교는 지금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경기장에 들어오고 있는 양팀 선수들, 전현우 선수 그리고 조선대학교의 김동균 선수. 고려대학교의 자유투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1구 실패 최성원. 팀파울을 벌써 범했기 5개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2분 40초 조선대학교는 파울이 없어야 되겠는데요. 최성원의 2구째는 들어갔습니다. 49대 72, 점수 23점 차입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급하면 안됩니다. 조선대학교 선수들. 장용근 수비수 사이에서 패스 연결해줬고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고려대학교. 최성원의 빠른 발. 전현우, 주장 김나현, 탑의 전현우에게. 전현우의 직접 석점! 꽂혔어! 오늘 경기 세 번째 석점을 성공시키는 고려대학교의 전현우. 스코어 75대 49, 26점 차입니다. 3가드를 이용한 빠른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는 조선대학교. 장용근, 장훈영에게. 외곽에서 페인팅 모션 이후에 정혜원의 오픈 찬스. 하지만 2점 올려놓는 데 성공하는 정혜원. 3쿼터 들어서 조선대학교 에이스 정혜원의 첫 번째 득점 성공입니다. 최성원, 김낙현. 김낙현 최성원에게. 최성원의 석점 페이팅 이후에 드라이브 이후에 2점 올렸는데 성공하는 최성원. 고려대학교에는 김낙현과 최성원이 돌격 대장 역할을 맡아주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대학교는 3가드를 앞세워서 빠른 발로 상대팀을 휘저어야 합니다. 정혜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혜원의 슛 석점 성공률이 보통의 정혜원 같지 않습니다. 쉬운 찬스 깔끔합니다. 79대 51, 점수 28점 차. 3쿼터 남은 시간 1분 남았고요. 이상민, 장용근. 장용근 돌파. 이상민에게. 수비수 두 명 사이. 수비가 굉장히 좋은 고려대학교. 먼 거리에서 장용근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주정의 리바운드. 오픈 찬스에서 슛을 하지 않았던 김낙현의 모습이고요. 김낙현 석점! 공 뒤로 넘어간데 공격 리바운드 잡아냈고 슈팅 성공하지 못하는 고려대학교. 3쿼터 남은 시간 16초. 조선대학교의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원 파울로 끊어내는 최성원. 최성현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파울이 나왔습니다. 경기 이어가는 조선대학교. 장용근. 하지만 패스가 양 선수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경기 남은 시간 5.6초. 공격권은 고려대학교에게 넘어갔습니다. 아쉬운 패스에 조선대학교 선수들 사인이 맞지 않은 관계로 3쿼터의 마지막 득점 기회를 놓쳤습니다. 외곽에서 버저비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팀의 3쿼터 고려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 79대 51, 28점 차 상태로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4쿼터, 마지막 4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 4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장팀 고려대학교에 유태민 선수가 들어왔고요. 직접 돌파 2점 올렸는데 실패했습니다. 박정현 공 주고 다시 받았습니다. 오픈 찬스 들어갔습니다.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모두 선취 득점은 고려대학교입니다. 82대 51, 30점 차 이상으로 격차 벌어나가고 있는 고려대학교. 장영근 3쿼터에 빠른 발로 좋은 드리블을 자주 보여줬지만 득점은 성공시키지 못했던 장용근 조선대학교에. 그 장용근이 석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공을 살려냈습니다. 유태민의 드리블 박정현에게. 경기를 조금씩 조율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박정현 장태빈, 장태빈 중앙에서 뒤로 빼줬습니다. 샤클랑 6초, 샤클랑 3초 남은 상태에서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돌면서 슈팅 성공시키는 고려대학교 유태민 오늘 경기 7점째 올립니다. 스코어 84대 51, 33점 차고요. 장용근 그리고 이상민, 정혜원. 장용근의 직접 돌파 그리고 2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빠른 속공 티빈샷 성공시키는 고려대학교. 하지만 유태민 선수가 경기장에 쓰러져 있고요. 지금은 돌파 이후에 슛 시도하는 장면에서 충격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수를 부상 조심해야 합니다. 통증을 호소하고는 있지만 일어나는 모습의 유태민 선수. 조선대학교의 공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86대 51, 35점 차. 장용근, 이상민, 다시 한번 장용근, 정혜원 중앙에 장용근에게 직접 돌파 석점 에어볼. 4쿼터 남은 시간 8분이 남았고 점수차가 적진 않지만 조선대학교 선수를 끝까지 투지를 이루면 안되겠습니다. 유태민, 박정현 힘으로 수비수 2명 사이에서 득점 올려놓는데 성공합니다. 51대 88. 이상민이 돌아서 연결해 줬고요. 공을 빠뜨렸지만 정혜원이 이어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바이올레이션이 성공됐고 공격권은 고려대학교에게 넘어갔습니다. 88대 51, 37점 차. 유태민.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좀 줬고요. 그동안 기회를 얻지 못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권. 이 기회를 조선대학교는 틈타서 에이스급 선수들의 활약이 보여지겠는데요. 페인팅 이후에 외곽으로 공 뺐고요. 정혜원 슈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샤클락 9초, 8초. 장용근, 정혜원 그리고 이상민의 드라이브인. 이상민의 득점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낸 이상민. 3쿼터에는 단 1점도 추가하지 못한 이상민인데요. 4쿼터에는 득점을 추가할 찬스를 잡았습니다. 자유투 두 개가 선언됐고요. 이상민의 자유투 1구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선대학교는 이상민, 정혜원 선수가 현재까지 풀타임을 계속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조금 지쳐보이는 이상민 선수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준영 선수가 공 잡고요. 직접 드라이브인 뒤쪽으로 공을 빼줬습니다. 고려대학교 장태빈 직접 드라이브인 2점 성공하지 못했고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주는 고려대학교 선수.
박준영의 공격 리바운드. 좌측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 석점으로 이제 점수차 40점 차 91대 51. 장용근, 정혜원, 이럴 때일수록 에이스 정혜원이 빛을 발해줘야 됩니다. 조선대학교 오픈 찬스, 이상민 석점 성공. 조금 전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지 못한 한을 풀어낸 이상민 오늘 경기 20점째 올립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 유태민 직접 드라이브인 슈팅까지 바스켓 카운트. 유태민의 파임. 아, 그 전에 파울이 선언됐군요. 고려대학교의 파울이 선언되면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되면서 주선대학교의 공격으로 공 이어가겠습니다. 정혜원 뒤쪽으로 이어받았고요. 정혜원 선수가 공을 잡으면 고려대학교 선수 두 명이 정혜원 선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장용근이 패스해줬지만 끊어내는 고려대학교. 이상민이 파울로 경기를 끊어냈습니다. 4쿼터 남은 시간 5분 39초 91대 53으로 38점 차가 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장태빈 2점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찬스. 이상민 반대쪽에 정혜원이 오픈 찬스로 공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정혜원에게 볼이 왔습니다. 볼 돌리는 조선대. 다시 한번 정혜원 수비수 사이에서 외곽에서 찬스 만들어 줬습니다. 석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 고려대학교는 속공 찬스를 살려내면서 93대 53, 40점 차입니다. 정혜원, 이상민, 그리고 장용근. 계속해서 조선대학교는 3가드가 바깥에서 빠른 발로 활약을 하고 있고, 장용근의 석점! 오늘 장용근 선수의 석점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유태민 천천히 돌파, 그리고 혼자서 수비수를 모두 훑어내면서 유태민의 득점 성공. 오늘 경기 9점째. 3학년 유태민 선수 득점을 성공했고요. 조선대학교의 공격. 조민기, 아, 이번에도 조민기와 정혜원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조금은 손쉽게 고려대학교에게 공격권을 넘겨줬습니다. 95대 53. 그 사이에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장용근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고요. 고려대학교 역시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양팀 이제 경기 종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하면서 체력을 조금씩 비축하고 있는 양팀. 직접 드라이브인 미들레인지 뱅크샷 성공. 97대 53. 오늘 고려대학교의 공격력은 아주 매섭습니다. 오픈 찬스 정혜원 석점 성공. 역시 노마크 찬스에서는 자신의 이름값을 해내는 정혜원. 97대 56. 고려대학교 끊어내는 조선대. 속공 찬스 정혜원이 두 점을 손쉽게 올려놓는 데 성공합니다. 연이은 정혜원의 득점. 18득점째 올리고 있는 조선대학교의 정혜원. 경기를 끊어내는 조선대학교의 파울입니다. 4쿼터 현재 3분 25초 남았고요. 조선대학교는 파울 3개째, 팀 파울 3개째, 고려대학교는 팀 파울 2개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다시 선수 교체라는 조선대학교. 6번 유예준 선수가 들어가고요. 1번 오늘 경기 맹활약을 펼쳐줬던 이상민 선수가 벤치에 들어왔습니다. 직접 돌파 2점 성공. 고려대학교 99대 58. 100득점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 장태빈의 득점 성공입니다.
정혜원. 에이스 정혜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유해준에게. 정혜원의 슈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 유태민 선수를 넘어진 상황에서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유태민이 오픈 찬스 성공하지 못하고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고려대학교. 다시 유태민에게. 샤크락 8초 돌파하고 있는 고려대. 돌파 시도하고자 샤클락 1초 슈팅해야 합니다. 성공시키지 못하는 고려대학교. 24초를 모두 사용했지만 득점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99-58 스코어 이어지겠고요. 조선대학교의 공으로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유해준. 조선대학교 유해준 선수는 1학년 선수로 빠른 발이 장점인 선수입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조선대학교의 6번 유해준 선수입니다. 그 유해준 선수가 지금 돌파를 시도하면서 조금의 충격이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장에서 지금 머리 쪽을 부여잡고 있는 유해준 선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 선수들 절대 부상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볼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정혜원 외곽에서 수비 두 명 직접 제치고 티빈슛 성공시키지 못하고 두 번째는 성공시켰습니다. 60-99 고려대학교의 빠른 공격.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는 고려대학교. 페인팅 이후에 슛 결국 또다시 잡아냈습니다. 어지러운 혼전 양상 속에서 계속해서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경기가 속행되겠고요.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크게 리드를 하고 있음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 쪽으로 유태민 외곽에서 하지만 공이 나갔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최인규 유해준. 다행히 유해준 선수 아까 좀 머리 쪽을 잡고 통증을 호소했지만 큰 충격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원 김동균에게. 김동균 직접 두 점 성공.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선대 선수들. 4쿼터 남은 시간 1분 28초 고려대학교의 공격. 유태민 김병수에게. 유태민 직접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조선대학교.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이 나갔고. 지금은 고려대학교의 공격권으로 넘어갔군요. 조선대학교 선수의 손에 최종적으로 맞고 공이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장태빈 수비수들 사이에서 여유있는 모습 직접 드라이브인 레이업 올려놓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공격. 최인규 경기시간 53초 남았고요. 99-62 고려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턴오버 쉬운 찬스 두 점 올려내는 데 성공시킵니다. 고려대학교 100득점 넘겼고요. 101-62 고려대학교가 21일 만에 치르는 리그 경기지만 역시 전통의 강호는 전통의 강호였습니다. 강력한 공격력을 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냐. 대경호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왜 21일 만에 리그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 그동안 대학 농구 리그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모습을 오늘 한을 풀어내고 있는 듯한 고려대학교의 공격력. 62-101 두 점 자유투 라인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기시간 6초 4초 조선대학교의 마지막 공격. 정혜원이 석점으로 연결해봅니다. 마지막 득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양팀 조선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조선대학교와의 경기 결국 101-62로 고려대학교가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이 승리로 고려대학교는 1위 중앙대와 공동 1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됐고요. 12전 11승 1패. 결국 리그의 우승은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끝까지 마지막 최종전까지 지켜봐야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홈팀 조선대학교는 초반에 고려대학교를 생각보다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그 힘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하면서 고려대학교에게 패배하면서 13전 13패 아직까지 시즌 마수거리 승리를 걸어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펼쳐진 광주의 조선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고려대학교와 101대 62로 승리를 거뒀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중계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이었습니다. 하셨어요? 누구세요? 아, 거기 그릇 놔두라는데 놔뒀는데.